과천의 한 공터앞 주차장에서 차량 접촉 사고 후 도주해 뺑소니 의혹을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대표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매우 이례적인 대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손 대표를 담당 경찰이 직접 자신의 개인 승용차로 약 27km를 달려 상암동 JTBC 본사로 모시러 가서 손 대표를 모시고 과천 경찰서로 모셔간 거예요. 2시간여에 걸친 조사가 끝나자 지하철을 타겠다는 손 대표를 인근 역까지 직접 태워주기까지 했다라는 것. 그야말로 황제 경찰 조사라 해도 무방할 대우를 받았다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경찰서장은 손 대표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했다.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 죄송하다며 우대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해명한 상황.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소환에 계속 부응하던 손 대표에게 특혜성 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영 기자. 네. 그러니까 27km네요. 과천경찰서에서 수사관이 직접 본인의 차로 운전을 해서 상암동 사옥에서 손 대표를 태워서 다시 과천경찰서로 모시고 가서 조사를 하고 나서 다시 지하철 타겠다고 하니까 지하철역까지 모셔다 드린 게 특혜 조사를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건 특혜죠. 특혜다.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뭐 유명인들에게도 경찰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다 보셨을 겁니다. 지금 손석희 대표 같은 경우에는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그러면 보통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경찰서 조사 이렇게 들어갈 때 기자들이 앞에 서 있죠. 서서 사진 찍고 그리고 막 물어보죠. 아, 뭐 혐의 인정하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찰이 개인차로 이미 그 피해자를 데리러 가서 거기서 데리러 와가지고 조사를 받고 그리고 지하철역까지 태워다주는 이런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친절한 경찰. 네, 이런 경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데다가 이미 손석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찰 조사에 같은 혐의로 세 번째 그 소환을 불응한 상태였거든요. 그런 피의자에게 이렇게 교통 편의까지 제공하는 건 있을 수 없는, 본 적이 없는 일이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조사 시간도 보시면 토요일 오전 7시예요. 토요일 오전 7시가 어떤 시간이냐 하면 기자들이 제일 없는 시간입니다.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신문이 나오니까 보통 기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요일에는 신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기자들이 잘 없어요. 그리고 특히 오전 7시면 더 없겠죠. 그런 시간을 일부러 맞춘 것이 아니냐. 거기다가 그 경찰이 경찰차도 아니고 개인차로 데리고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그거면 더더욱 좀 기자들이 피하기 위해서 경찰이 이렇게 편의를 제공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안 그래도 손석희 대표의 이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가 상당히 부실하다. 결론을 정해놓은 수사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배임 혐의를 경찰이 빼기로 했잖아요. 예. 그런데 외부 그 많은 자문 변호사 중에 단 한 명 변호사에게만 묻고서 배임을 빼기로 결정한 것. 그런데 그 변호사가 엔터테인먼트 변호사의 손석희 대표의 과거 토론회 출연 패널로 확인이 된 턴데 지금 이런 입시까지 겹치니까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경찰 수사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할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경찰이 먼저 선뜻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가 생각이 들었는데 보도를 보니까 손석희 사장의 변호인이 먼저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언론에 노출되거나 했을 경우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특혜 갑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과거에 이 JTBC 손석희 대표가 늘 앵커 브리핑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신금을 이뤘는데 그 대목 하나만 좀 소개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질이라고 왜 영어로서 소개됐던 갑질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최근 들어 거의 매일 보도가 되지만 사실 그리 새로울 것도 없이 느껴져서 더 서글픈 갑질의 행태들. 갑질이란 단어가 갖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함의를 그들이 알고 있을까 궁금하다라는 앵커 브리핑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또 다른 앵커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는가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손석희 사장을 바라보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과거에 그가 얘기했던 말 그대로만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행태들은 과거에 손석희 사장이 이야기했던 국민들에게 신금을 잃었던 말이라는 사뭇 다른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좀 씁쓸한 대목이 드는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손 대표가 워낙 이제 유명 인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의를 좀 제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데 어쨌든 지금 이 사건이 지금 검찰로 넘어간 거잖아요. 검찰에서는
경찰이 배임을 빼든 안 빼든 일단은 다 살펴보겠다. 뭐 이렇게 지금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죠. 일단 뭐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일단 의견을 달아서 성취를 하면 검찰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되기 때문에 죄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 좀 더 수사를 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조사 과정의 어떤 특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자고 하면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경찰관이 자기 차로 데려오고 데려다 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없다. 뭐 긴급 체포를 한다든지 체포 영장을 실행하는 경우에 집회하는 경우에는 가서 잡아오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과천 경찰서장도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러니까 담당 경찰관의 살이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하면서 사과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유명인이고 아니면 조사 과정의 시간에 있어서는 뭐 배려해주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점이 어떤 거에 있냐면 이제 이 사건 자체는 사실은 뺑소니와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뺑소니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네. 이 고발한 단체가 이제 시민단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특혜성으로 데려오고 데려다 주면 시민단체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일반적인 사건에서 이제 고소고발 입장에서 보면 아니 경찰이 내가 고소고발했는데 저쪽에서 굉장히 편을 받으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이제 예.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조사를 제대로 하고도 오해받을 수 있다. 그렇죠. 예. 이 사건 자체를 뭐 정식적으로 조사를 잘했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 수사의 어떤 정당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은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좀 삼가하는 게 옳다 이렇게 봅니다. 예.